한의사님은 그럼 뭐 동의보감이라도 다 외우고 다니시나요? 하하하 청산별곡은 외우고 다니시나 모르겠네. 네 외우고 다녀. 얄리 얄리 얄라. 왜들 이래 진짜. 아프냐? 아니 너 근데 나도 아프다. 딴 거 하지 마라. 아휴 언제 시작하래. 야 유비! 다 왔어? 둘이 같이 있었구나. 뭐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있어줄 수도 있지. 얘 뭐야? 괜찮은 거야? 기가 허해서 그래 기가. 아 그래도 그렇지 일하다가 어지럽다고 그러냐? 야, 나 괜찮아. 어쩌다 한 번 이러는 거 너 어쩌다. 야, 그러니까 내가 어? 잘 먹고 잘 댕기랬지? 그래서 내 걱정돼서 여기까지 오셨어? 기특하네. 죽을래? 너 때문에 데이트 다 망쳤어. 데이트? 야, 나 보양식 좀 먹고 싶은데. 지무 씨, 저 보양식 좀 먹고 싶은데. 보양식이면 뭐 백숙? 자 이건 안 되겠네. 단연여행자가 어떻게 쏘가리 매운탕이랑 그 유명한 마늘떡갈비를 몰라요? 네. 그래. 근데 나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. 갑시다. 유민 씨 가방. 설마 둘이 같이 앉진 않겠지? 이 한의사 놈이 설마 혜지 씨 옆에? 민아 여기 앉아. 사장님 여기 쏘가리 대짜랑 떡갈비유. 이거 민물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요. 지무 씨 비린내 싫어하는데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요. 어때? 내가 추천할 만하지? 아프지나 마. 떡갈비 좀 먹어봐. 맛있어. 넌 왜 안 먹어? 나? 점심을 많이 먹어서 괜찮아. 맛있는데? 드셔보세요. 괜찮아요. 민물고기 못 드시는구나. 제가요? 저 완전 잘 먹거든요. 그러세요. 혜지 씨 근데 저는 쏘가리도 매운탕 하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. 쏘가리 매운탕은? 쏘가리의 원래 이름은 천저. 맛이 담백하고 잡냄새가 없어 매운탕, 찜 여러 가지로 조리되곤 하지요. 온열 효자가 노부부에게 끓여 바친다고 하여 효자탕이란 별명이 붙었다고 하고 단백질, 칼슘, 인이 풍부하여 영양식으로 매우 좋지요. 어, 똥준 한의사 같았어. 쏘가리도 그러한데 여기 있는 이 마늘 떡갈비도 제 생각에는 부드럽게 씹히는 두터운 돼지고기와 향긋한 마늘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온 숙성으로 만들어진 깊은 맛과 영양분을 이 돼지고기가 팍팍 공급하고 항암, 살균 효과, 빈혈 완화에 좋은 마늘이 듬뿍 들어가서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던 유빈 씨에게 딱이었습니다. 왜들 이래? 그냥 맛있게 먹으면 안 될까요?
맛있게 드세요. 아니, 국문과 교수가 음식까지 연구하시나? 한의사님은 그러면 뭐 다른 공부는 일절 안 하시나 보죠? 아, 그럼 교수님은 모든 걸 다 공부하시는구나. 근데 지갑은 왜 그렇게 잘 잃어버리는 걸까? 지갑은... 한의사님은 그럼 뭐 동의보감이라도 다 외우고 다니시나요? 하하하, 청산별곡은 외우고 다니시나 모르겠네. 네, 외우고 다녀요. 얄리얄리 얄라 샬라샹 얄라얄라 얄라얄라. 왜들 이래 진짜? 유치 뽕짝이네. 맛이 어때요? 너무 아주 맛있습니다. 최고입니다. 아직 시간 강사 쉴 텐데 제가 살게요. 제가 이 정도 낼 돈은 법니다. 그럼 사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저기 저 잘생긴 한의사는 제가 찜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야, 김혜지, 이제 무슨 확실히 정해. 뭐가? 너 오늘 준이랑 점심 먹었다며. 근데 왜? 준이 힘들지 마. 내 거니까. 너 기꺼나 가지. 야, 준아! 같이 가!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게. 여행 다니시다 보면 각 지역의 특산물을 맛본 재미가 있죠? 제 고향 반양은 마늘이 유명해요. 마늘빵, 마늘닭강정, 마늘메밀전. 제가 모르는 반양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? 물론 댓글로! 내 손잡고 가자. 짓는 널 볼 때마다